지금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신 무료 접종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이송 과정에서 백신 이송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보통 2도에서 한 8도 사이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백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이상의 상온에 보관할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서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상온에 이제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얘기입니다. 그 이송하는 걸뭐 한두 해한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이런 거를 실수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신성약품이라는 곳이 이번에 처음 한다고 아, 합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제조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고 네. 마지막에 배송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신성약품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유통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성약품에서 입찰을 받아서 유통을 할때 별도의 의약품 전문 물류회사한테 맡겼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선 문제가 없었는데 의약품 물류 전문회사가 전국을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물류업체에다 다시 맡겼는데 그 물류업체가 냉장 보관하면서 마지막으로 의료기관한테 전달을 할때 그때 냉장 보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냉장 보관을 뭐 24시간을 안 했는지 아니면 잠깐 안 했는지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지금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신성약품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종이 상자에 배달이 됐다, 이건 뭐 우리도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냉장 보관을 하는 과정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네. 전체가 다 그렇거나 종이 상자로 배달을 했다고 해서 꼭 냉장 보관이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일부 냉장 보관을 할때 냉동차를 그러니까 냉장 차량을 문을 열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잠깐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잠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백신 효과가 떨어졌는지는 다 검증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알수 있다는 이거를 겁니다. 조사해 봐야지 어느 정도 상온에 노출됐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500만 도즈라고 했나요? 그게 네. 다 노출됐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일단 신성약품 쪽에서는 높지는 않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장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물류업체를 맡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식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것이 한 절반가량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250만 그렇다고 절반이 250만 주 전체가 아니라 그 해당 물류센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250만 주 가량은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신성약품 쪽에서는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유통됐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차로 치면 1톤 차로, 1톤 냉장 차량에 옮겼던데 그 냉장 차량 중에 일부 운송기사분들이 뭐 문을 열어놨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배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게 맞다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검사는 전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다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 조사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독감 백신에 문제는 없는지, 차질 우려는 없는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백신을 상온에 노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효능은 떨어질 것 같고요. 인체에 혹시 유해한다던가 이런 건 없나요? 네, 우선 중요한 건 백신을 맞는 목적이 네. 우리가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를 바라고 맞는 거죠. 그래서 특히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매년 맞고 있습니다만 그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하고 면역을 증가시키는 그런 첨가제들이 이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적정 2도씨에서 8도씨의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성분이 변성이 되고 그 한번 변성된 성분을 다시 그 냉장 온도에 놓더라도 이미 구조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크게 보고된 바는 없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주 정도 이제 조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백신 예방 접종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혹시 그걸 놓친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경우는 조금 빨리 맞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네. 이번에 무료 접종 자체는 고령자인 경우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 9월 22일 날부터는 13세, 18세 임산부가 맞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 2주 정도 검사 기간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임산부라든지 13세, 그래서 18세 사이에 혹시 천식이 있거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청소년인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다른 루트로 유료접종을 맞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65세 이상 중에 어떤 혈압이나 당뇨나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 이식 환자인 경우에는 네, 무료접종까지 저는 기다리지 말고 부분적으로 조금 미리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샘플링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맞아도 상관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샘플링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신뢰성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샘플을 뭐 한 1,000개 정도 했다. 그러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네. 많은 샘플을 또 정확한 그 유효성 검사를 해서 네, 확실하게 답을 주시면 네, 국민들이 맞으실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전량 폐기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까? 보관 제대로 안 했으면? 만일에 그 샘플 검사에서 한두 개라도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네. 게 나온다면은 네, 저는 폐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 중에 어떤 것이 유효성이 떨어지고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샘플 검사라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전체가 다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은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량 폐기가 되면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걸 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독감 백신 그를 놓는 그런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500만 명분의 네. 그 백신이 전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 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만약 500만 명에 대한 그런 게 모두가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무료접종을 계획한 13, 18세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늦게 맞거나 못 맞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유료접종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독감 백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19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 차이점은 전혀 없나요? 독감과 코로나19는 고열이 나고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독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 인후통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기침, 호흡기 증상이 먼저 오다가 발열이 나는데 발열이 굉장히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39도, 40도의 고열이 나고 특징적으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해서 거의 거동을 못할 정도가 되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발열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그 네. 후에 호흡기, 기침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차이가 조금 있지만 임상적으로 완전히 구별하기 매우 어렵고 특히 건강한 젊은 층에서는 독감도 고열이 많이 안 나고 근육통도 많이 안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감별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으니까 독감 백신을 이번에 꼭 접종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서 백신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로 코로 검사하면 긴급하게 신속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게 난방구에서 어떤 비행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어 오는데 비행이나 그런 것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구에서 마찬가지로 북방구에서도 과거처럼 아주 독감이 유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마스크 착용에 의해서도 독감이 대단히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점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에게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네. 다시 올라갔어요, 오늘은? 110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국내가 99명이고 해외 유입이 11명인데 네. 다행히도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았고요. 네. 서울이 40명이고 이 경기 지역이 28명이라서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을 지금 넘었다. 이런 네.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최악도 아니라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체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었고요. 네. 22일 기준으로 20만 명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 나왔고 정말 안 좋았을 때는 7월 달에는 하루에 7만 명도 넘게 나왔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현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저 2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뉴욕타임즈가 딱 비교를 한 게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의 2.5배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잃은 목숨보다도 두 배가 넘게 잃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저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Later, they falsely said people without symptoms would not spread the disease. The United Nations must hold China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当今世界正经历百年未有之大变局，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对全世界是一次严峻考验。反对政治化、污名化。面对疫情，我们要制定全面和常态化防控措施，无意跟任何国家打冷战、热战。坚持以对话弥合分歧，以谈判化解争端。中国已经有多支疫苗进入三期临床试验，研发完成并投入使用后。자트럼프가중국을계속해서공격하니까 네. 시진핑같은경우는말도안된다이렇게막으면서우군확보하기위해서백신을개도국에우선공급하겠다또이런말도했어요제가 볼 때 양쪽 다 책임을 좀 비껴나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중국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그 확산 책임에서 좀 비껴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은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 중국은 전 세계를 좀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은 뭐 미국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